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감사하며 기억하기. 우리는 단지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일하셨으며 현재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 예수님이 탄생을 둘러싼 놀라운 일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보다 훨씬 극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방의 식민주의라는 부정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기적, 이제는 사라진 공산주의 국가들 내의 눈에 띄는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증명해 줍니다. 논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것에 속박되지 않으시며 그분이 사랑과 의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오늘날도 일하십니다.